안녕하십니까, 여러분. 8월 30일 젤렌스키는 어렵게 지원받은 게임 체인지로 자랑하던 F-16 전투기를 패트리어트 오발 사고로 격추시킨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을 해임한다고 발표합니다. 이 사고로 최고 실력의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F-16이 아군의 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에 추락당하고 가장 유능한 조종사까지 사망한 것이 얼마나 분한지 그의 얼굴 표정에서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위에서 아래로 타격을 해서 조종사가 피하기 어려운 데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F-16에는 완전 풀 버전이 아니라 최고 실력의 조종사라도 탈출이 불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이 문서는 대통령 명령서로서 공군사령관 알레슈카 장군을 해임한다는 명령서입니다. 이번 사건은 패트리어트에 의한 격추 비밀을 최초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두마 의원 마리나에 의해 밝혀졌는데, 마리나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나 비밀 폭로를 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국수주의 처단자 명단에 7월 중순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마리나 의원이 발표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오작동 발사로 F-16 추락 및 조종사 사망 사실을 밝힌 기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거듭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F-16의 정비나 수리를 위해서 미국 업체를 파견하는 것은 안 된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유엔에서 미국 용병 그룹 Forward Observation 그룹이 그루스코이 침공 시 참전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미국은 러시아 영토에 대리 침공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용병의 사진과 이들이 탑승한 장갑차가 파괴된 영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군에 의해 개발된 초저고도 비행을 하는 새로운 모델 드론 란셋에 의해 그루스코이에 침투한 여러 대의 우크라이나 탱크와 장갑차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초저고도 비행과 정확한 타격률로 새로운 드론이 전쟁의 주도권을 바꿀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그루스코이에 침투한 우크라이나 군들의 사망자 시신을 확인 작업하는 영상입니다. 한 곳에서만도 22명이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루스코이 침공 작전에는 외국 용병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의 이번 침공으로 사망한 우크라이나 병력은 사망자 수가 최저 6,000명을 상회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원전 발전소 가동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번 크루차토프 원전 공격에 미국 용병들이 참여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신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용병들의 그루스코이 전투 참가와 원전 폭파 시도 작전은 아주 매우 위험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콜롬비아 용병 2명이 베네수엘라 공항에서 체포되어 어제 모스크바로 압송되는 영상입니다. 이들은 카르파스카야 세찌에서 활동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범죄 행위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네수엘라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모스크바까지 압송했는지 이에 대한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어젯밤 벨고르드 도로와 주거지에 투하된 뱀파이어 MLRS 다연장 집속탄 투하로 주민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도로 주행 중인 민간인 차에 포탄이 직접 포격되어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벨고르드 주지사는 민간인 거주지역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피해 현장에 급히 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강제 징집에서 자식을 지키기 위한 부모의 처절한 승리라는 타이틀로 우크라이나 SNS에 나온 영상입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아들을 징집 요원으로부터 분리하여 차에 실고 떠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8월 25일 우크라이나의 어느 도시에서
클래식 음악회 연주 현장에서 공연 중인 음악인 4명이 공연 중에 강제 징집되어 벌써 전선으로 나가 역시 4명이 군복을 입은 기념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여유로운 웃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모스크바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 우크라이나 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에 노출된 어깨 부위에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정보수장의 문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름다워서 한 문신인데 이것은 자유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출국 조치를 당했습니다. 어깨 부위를 가리고 들어갔으면 됐을 걸 전혀 전쟁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